514번은 정사각형 모양에서 12폭 20인 도로를 만든 거야. 이 색칠한 게 도로가 되겠지, 얘가 도로가 돼요. 그때 이 도로의 넓이가 처음 땅의 넓이의 4분의 1이 되었다. 처음 땅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면 되느냐, 이 얘기죠. 그럼 얘를 X라고 해. 그럼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얘도 X지. 그러면 이 도로의 넓이가 처음에 4분의 1이면 여기 남아있는 녀석들의 넓이에는 처음 넓이의 4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요 남아있는 넓이를 구할 건데 이 남아있는 거는 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이 녀석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20 넘겠지. 얘도 일로 갖다 붙여. 요 녀석 일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얘도 20 남겠지. 요거를 이제 밑에 있는 요두 녀석을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려서 붙이면 요렇게 붙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 10이 남겠지. 결국은 요 파란색 여기 전체를 X라고 놓고 남아있는 넓이를 파란색 요거를 붙였더니만 걔는 새로운 직사각형이 돼. 근데 그 직사각형 파란색이 X에서 20뺀게 가로 길이, X에서 12뺀게 세로 길이라고. 이게 처음 넓이의 4분의 3. 도로가 4분의 1이 됐으니까 처음 넓이의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4 곱하고, 이제 전개부터 하고, 32X 플러스 240은 4분의 3x 제곱 해가지고 4 곱하고 4 곱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128 x 960 요게 3x 제곱 그러면 좌변에 4x 제곱이랑 없어져서 x 제곱 마이너스 128 x 플러스 96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게 이제 뭐하고 뭐가 되느냐를 구해야 되는데, 820? 요렇게 곱하면 960, 더하면 마이너스 128. 그래서 결국은 X는 8 아니면 120인데, 상식적으로 8은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이게 8이어가지고 11을 뺄수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X는 120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땅의 한 변의 길이는 120. 끝.